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마감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체크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이언님 반갑고요. 중구중구 반가. 아유, 아, 병원 갔다 왔습니다. 닥터K, 와, 지금 뭐 손도 좀 찢어져 있고요. 엉덩이에 종기도 나 있고요. 뭐 성한데 별로 없습니다. 아, 자꾸 8시 40분에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간 날 때 그냥, 아, 무작위적으로 그냥, 아, 아침 방송은 고정으로 하고요. 나머지 방송은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온 에어 날리면 시간 되신 분들은 들어와서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하죠. 자, 오늘, 아, 아침에 밑으로 내려 꽂을 때는 조금 아찔했습니다만, 여기 저점 부위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그랬고, 그냥 들어 올리면서 페이크, 그냥 페이크 주면서 위로 들어 올렸거든요. 자, 이게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세 줄일 생각이 없어요. 2,500억 들어오면서 코스피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선물도 뭐 팔았다 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로는 적당히 지수 컨트롤 하고요. 외국인이 현물 계속 사 나가고 있다. 바이코리아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호한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뭐 체크하자 그랬습니까? 아, 5일선 깨는지 여부, 240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자 했는데 5일선은 잘 지지하고 240일 다 돌파 시도 넣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돌파 완료한 것처럼 보이고요. 코스피는 이제 뭐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겁먹고 아, 망했으니까 다 던지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시장 판단 위쪽이다 말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좋아질 거란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 그 판단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이제 봉착했어요. 그게 240일이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아, 좀 가요. 다음 아, 지지장을 이제 표시해 놔야 되겠습니다. 기쁘네요. 그 다음 지지저항을 이제 예전에는 표시할 정도의 이유를 못 찾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표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무슨 선?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그죠?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양호입니다. 양호. 좀 지저분해서 제가 많이 지웠는데요. 거의 240이라고 뭐 동일한 궤적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봉 일색입니다. 음봉도 물론 중간중간에 있는데 큰 음봉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조금 망치 모양처럼 조금 음봉이 하나 있고 나머지 거의 도찌입니다. 도찌. 그죠? 거의 뻘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 연속으로 뭐 지금 상승 중이다. 뭐 기록이다 하는데 그건 사실 큰 의미 없고요. 딴 것보다 외국인이 그냥 쫙 사들어온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 아침에 방송했다시피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는지 한 천억씩 그냥 뭐 몇백억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한 천억 이상씩 막 파는 날이 나오면 조금 긴장하지 나머지는 별로 긴장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잘 가고 있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오늘 업종 대표주군들 어느 업종이 좀 강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좀 이상해요. 볼게요. 자,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오늘 살려는 분 계셨는데 하이닉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말렸습니다. 괜히 말렸습니까? 사도로 냅둘걸.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루 갔고 하이닉스 먼저 하루 갔고 그죠? 그리고 조금 주춤해주고 그 다음 또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 사든 결국은 비슷비슷한 궤적으로 갈 겁니다. 요새 레이아님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좀 이따 칭찬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전일은 시장이 약세인데 우리 다 빨겠습니다. 우리 시장 좋은 거 아니에요? 했는데 오늘 반대입니다. 시장이 좀 좋은데 어저께 좀 갔으니까 조금 그죠? 오늘 조금 주춤하는데 포트폴리오 변화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업종 내
전기전자 업종 내에 조금 오늘 또 순환매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어저께 못 갔거든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조금 이제 살턴하는 하려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은행주 조금 강세 있고요. 야, 오늘은 갑은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화장품. 그죠? 우리 레이아 님이 현대건설 잽싸게 던지고 아무래도 버스픽 딱 들어가자마자 대박 먹었어 지금. 그죠? 수익 인증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올리기 싫어서 그냥 냅뒀어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이 강세 맞다. 화장품하고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더 유기적으로 딱딱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아무래 같은 거딱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워낙 뭐 여기 풀로 질러 나니까 타이밍이 좀안 맞아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다면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현대건설에서 교체를 딱 아무래 잘 들어갔어. 자,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 현재 가장 강한 업종은 현재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그죠? 같은 섹터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전기전자 쪽이 아마 랠리를 좀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와 상한가 가고 막 그러죠. 상한가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그죠? 중구야 나갔냐? 상가한데 뭐 얼마 벌었다고? 참, 어?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휴대폰 부품 쪽하고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주각을 막 나타내는 이런 업종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막 랠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휴대폰은 제가 살짝 봤는데. 뭐썩 들어갈 만한 종목은 현재는 안 보이더라고. 좀 위에 있는 종목들 많고요. 그죠? 그렇다고 뭐 항공주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돌아서는 종목들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만 너무 고점 말고 선택만 좀잘 하신다면 이제 수익 좀잘 나기 쉬운 장이 오고 있다.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손가락만 빨면 안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 좀 변화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냥 다 청산했습니다. 자, 여기 5만 1000원에서 사서 55,000원에서 잘 끊어 먹었는데 위로 한번 치고 갈 수도 있겠다 싶은 배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청산. 그죠? 전부 청산. 전부 청산하고 RFHIC 일로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일단 불었습니다. 자, 5G가 괜찮은데 유독 박스권 정도밖에 못 그리고 있고 보실까요? 자, KMW. 아, 여기 딱 꼽아놨는데 이 날라가. 아, 이런 걸 하나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려야 되는데 OE 솔루션 위에 있고. 자, RFHIC가 여기가 신고가예요, 신고가. 여기를 뚫으면 제2의 LG 생활 건강의 모습처럼 여기 돌파하면서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팅했습니다. 일단 성공. 자, 외국인 쏘로 담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 가지고 한번 위로 한번 쏘아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교체했고요. 일진다이아, 그죠? 웬 다이아 수소차 어저께 제법 올라가고요. 한번더 추가 상승 기대했는데 그냥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양호 더 위로 35,000원까지 노립니다. 자, 농심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이다 풀었을 걸요, 그죠? 자,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고 현대차 적절하게 그냥 다 뚫어놓고 숨고르기 하고 있으니까 순환되면서 돌아갈 때 현대차로 한번 딱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이거 잘안 던질 거예요. 들어갑니다. 완전 역순으로 하고 있네. LG전자가 좀 그래. LG전자가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쪽으로 또 한번 순환할 때 이제 다 돌파해냈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깨기보다는 적절하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한번 넣을 수 있는데 강하게 반등 넣고 위로 쏘는 것 같으면 들고 갈 것이고요. 뭐 비실비실하면 교체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끊고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주력으로 갖고 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매수 들어가고요. 자, 그죠? 여기. 그리고 뭐 추가하면서 물량 실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가야 돼요.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지금 IT, 물론 뭐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그죠? 1, 2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시장을 위로 쏠려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한70% 이상은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게요. 가능성 높아요. 왜?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 막 들어오는데 일부러 하이닉스만 빼고 간다고요? No. 하이닉스가 직원 1인당 100대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답니다. 영업이익 1인당 8억씩 벌어내는 회사인데, 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말이 좀 달라집니까? 삼성전자 다른 거 전체로 1등인 건 맞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오늘 들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갔거든요. 먼저 타이밍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까지 사기에는 포트폴리오 레이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전자로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물량 여기 실으니까 뭐 그게 그건데 세 개로 나누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선택을 일단 하이닉스로 하고 있습니다. 설나무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 쪽으로 한 번만 딱 들어오면 하이닉스 제법 수익 날수 있다. 그리고 조금 지근득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적절하게 이거 트레이딩하기 충분한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건설 조금 아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로 한번 쏘아주면 딱 좋은데. 자, 뭐 아직까지 확실한 뉴스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큰 뉴스가 없는 걸 보니 점심시간에도 검색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3차 그러니까 남북 한번 만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봐라.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실망을 한것 같기도 해요. 그죠? 거기에다가 걔 누굽니까? 응?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폼페이오인가, 뭐, 뿜빠인가 있잖아요. 짜증나. 그죠? 걔가, 뭐, 비자 정도 어떻게 북한한테 조금, 좀 완화해줄 용의는 있어도 나머지는 아직까지 제재 풀 생각 별로 없는데? 이래버리니까 그냥 남북 경협이 와장창창 내려앉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먹었던 수익도 있고 내지는 추가로 물량 더 실었는데 여기 안 깨면 52,500원권 안 깨면 버틸만 하긴 한데 혹시나 또 추가 폭락할까 싶어서 실망 매물 때문에 그냥 끊고 나왔어요. 두번 다시는 예전 같은 미련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니다 싶으면 다 끊고 나옵니다. 제재 완화에는 트럼프가 반대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막그 맥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빈손으로 온거 아니냐 이런 좀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 오늘의 갑은 남북 경협입니다. 그냥 실망 매물 때문에 우두두두두 빠르게 돌려볼게요. 이게 뭐다뭐 보나보다 뻔하죠. 밑들 다 꼬꾸라지고 있어. 기대감 때문에 그저 위로 또아리 틀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짜증나요. 당분간 현대건설 안 볼랍니다. 그게 유독 안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을 선제적으로 먼저 던진 우리 또 레이안님은 아모레퍼시픽을 들어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딱 들어갔대. 20만 6천에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어떻게는 베리굿이지. 상승 이후에 눌림목 줄때딱 들어가고 와우 전부 홀딩이거든요. 야, 베리굿 잘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은 게 12,000원 먹었어. 6% 먹었네, 그냥. 사자마자. 야, 하루에. 야, 이런 게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타이밍을 딱 잡아낸 거거든요. 레이아님도 은근히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닥터K 밤에 매매하고 있으면 다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게 감각이 이제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야, 여기 눌러주면 한번 들어갈 만한데? 위로 많이 열렸다 했는데? 진짜 이게 좀 아까워요. 이거를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위로 많이 열렸다고 할거 천지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해놓고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까워 죽겠습니다. 아, 포트가 풀이 돼가지고요. 어쨌든 베리 굿. 그렇다면 익절 라인 쭉쭉쭉 올라가면서 21만 5천 원권 정도 깨지 않는다면 쭉쭉쭉쭉 더 들고 여기 위에까지
23만 4천 건까지 충분히 들고 갈수 있고, 오늘 외국인 그냥 막 싹쓸이 나왔네요. 기관도 들었고, 아, 아까워. 레아님이라도 많이 드세요. 아유. 맛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또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제가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분명히 더 끌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 깨지면, 자, 차익 실현 준비하라 그랬고, 약간 차익 실현 해왔다면 절반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고 날렸어요. 채팅방에도 다 던지란 소리 1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잘하는 거다. 왜? 여기서 약간 밀리고 할때한 3분의 1 던지고, 여기서 약간 밀릴 때, 그죠? 좀더 던지고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적어도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왜? 강하게 막 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벨이 굿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대로 홀딩인 분이라면, 월요일날 갭 하락한다든지 하면 20만 6천 깨진다면 조금 차익 실현, 그러니까 해 나가고요. 여기 60일권인 20만 3천원권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20만 3천원이 깨지면 조금 그래요. 조정을 좀 많이 받습니다. 19만 한 8천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자,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잘 왔으니까 여기를 한 방에 깨기보다는 60일을 한 번쯤 지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처져도 처질 것 아니냐라는 전망을 해봅니다만, 자,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60일과 120일 사이에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움직이면 계속 홀딩도 가능하고요. 밑으로 좀 처진다 싶으면 차익 실현 좀 해나가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오늘 좀 조정받았죠. 오늘, 바이오 시뮬러 쪽은 조금 조정받고, 제약 쪽으로는 조금 강세 보이고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나눠야 될 필요도 있죠. 자, 정확하게 나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섞여 있는 회사도 있고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좀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7만원권 깨지면 차익 실현 하면서 좀 가는 게 좋다. 만약에 월요일도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저항권 7만 1700원권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는 시도 나온다면 굳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대로 홀딩 밑으로 좀 처진다면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빠르게 다른 바이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이오메드는 이제 조금 랠리하고 난 이후에 밑으로 좀 주춤주춤하니까 당분간은 관심 제외한 게 나아 보이고요. 신라젠도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20일과 20일 선에 딱 봉착했으니까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7만원권까지 가능하고요. 밑으로 처지면 또 주가 약세가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관심이 좀 있네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9만원권 잘 주셔야 했는데 위로 가지 못하면 밑으로 좀 처지니까 여기는 이평선 3개가 뭉쳐 있는 자리니까 82,500원권 정도는 지지하면 모르겠으나 비중 줄였어야 되겠죠. 그죠? 비중 줄였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헤딩하고 내려올 때 많이 줄였어야 되고 더 처질 때는 더 줄였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82,000원. HLB 생명과학은 밑으로 더 꼬꾸라지니까 관심에서 빼야 돼요. 휴젤은 화장품 쪽으로도 연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뉴스 봤어요. 그죠? 휴젤 괜찮습니다. 일단 관심 있어요. 넣어놨어요. 관심 있어서. 자, 메디톡스도 화장품하고도 연계 지어도 된다 그런 뉴스 들었습니다. 물론 보톡스 쪽인데 메디톡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화장품 쪽으로도 연계가 지어진다. 공부를 좀더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 그렇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메디톡스도 약간 관심 있어요.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리고 바이오는 조금 그래요, 지금. 오히려 기다렸다가 셀트리온 쪽으로 승부 한번 걸어볼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 들릴 수 있어요. 셀트리온을 더 집중합니다. 기왕이면 최고한테 붙어야 돼. 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뭐잘 가다가 임상 뭐 실패 하나, 실패 내지는 임상, 그죠?
한번 볼게요. 여기 있을 겁니다. 저 봤어. 임상화 관련된 거 실패 내지는 자진 철회인가 뭐 어쨌든 그거 한 했어요.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으로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바이오가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제한테.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는 너무 급등나간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한미약품도 다 깨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모양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대웅제약은, 와, 뚫었네. 이게 나부탑입니까? 하여튼간에 대웅제약은 너무 지저분해요. 힐링님, 반갑습니다. 너무 지저분한데,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은 왔는데, 어? 이거 뭡니까? 기관이 좀 사는데요. 아, 대웅도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하다 보면 어떤 종목 딱 들어가면 아다리가 쫙쫙쫙 떨어진대. 아모레퍼스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손절 한도 안 했거든. 거의 다 먹어냈을 겁니다. LG생활 건강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하고 자기하고 좀 맞는 거,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뭐 바이오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셀트리온 넣을 겁니다. 나중에 딱 보고. 유한양행도 관심은 좀 있거든. 이거 딱 돌파했거든, 그죠? 유한양행 일단 관심 있어요. 기업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한울바이오, 종근당, 삼성바이오로직스, 3일 제약, 와우. 이거 아침에 방송 들어오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직 안 던졌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죠? 딱, 홀딩할 수 있는 라인, 몰라, 조금만 던졌을지도 모르겠다. 그거 안 깨면 던지지 마라 그랬는데, 조금 처지고 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보합이네. 일부 차익 실현 했었어도 다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또 방송 들어오면 물어보고요. 야, 메디톡스 이거나 봐줘야 돼. 아, 됐어요. 다른 화장품 말랍니다. 메디퍼스튼 별로고요. 코롱 티슈진 별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와, 이거 괜찮아. 그죠? 여기 박스권 하단 매매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 쫙 올라갑니다. 그죠? 자, 5G도 챙겨봤고요. 자, 수소차 빨리 돌려볼까요? 이제 슬슬슬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수소차 한번 갈때 됐어요. 자, 전체적인 업종의 테마 군들이 다쓱 돌아서죠. 그러니까 한번 갈때 됐습니다. 조금 더 챙겨먹고 나오도록 하죠. 자, 마무리하죠. 지금 중국 시장 한 번만 딱 체크하고요. 중국 시장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했네요. 아까 조금 출렁출렁 했었는데 0.04% 하락 마감 양호. 그 다음에 니케이는 0.73. 여기 240일 뚫어야 되는데 니케이도 그죠? 그래서 아시아도 양호. 그리고 미국 선물 아까 체크해봤거든요. 미국 선물 양호. 자, 다우존스 0.59% 상승 중 선물입니다. 나스닥 0.37 상승 중 no problem. 그죠? 우리나라 외국인도 계속 쓸어담고 있고 환율 지금 고점 치고 단기 고점 치고 그냥 주춤한 상태 별 무리 없고 그죠? 오히려 약간 환율 상승은 오히려 좋다 했습니다. 레이언님 회사에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수출한 거돈 받을 때 환율 좀더 올라가면 많이 치주는 거거든. 근데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수입도 많이 하고 외채도 많기 때문에 이자 갖고 달러로 갖고 할때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게 좋아요. 조금만 올라가는 거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도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주요 6개 화폐와 비교했을 때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달러 인덱스인데 요새 달러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뭘 가장 신경 쓰면 되느냐? 딴거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여기 외국인들 계속 사들어오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사들어오는지. 그리고 선물 있잖아요, 선물. 선물로 자주 유지하는데, 이게 선물로 매도를 좀 많이 하는지 정도. 그리고 기관도 같이 매수에 동참해주는지 정도.
정거점 인근인 241을 확실하게 돌파해버리는지 아니면 조금 주춤하면서 오일선 깨고 내려가는지 정도. 업종 대표주들 이제 막 붉은 거 팍팍팍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상승 전환한다는 하나의 신호탄이거든요. 저는 신호탄 약간 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권역도 나오고 하니까 시장이 점점점점 좀 더 안정세와 조금 시장이 위기감보다는 이제 훈풍 꽃바람 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또 주말간에 즐기시기만 하지 마시고 공부도 좀 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분들에게 주식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닥터케이 치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슈퍼챗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있으니까요.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